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프리티 고운님들. 아, 상큼한, 상쾌한 아침이네요. 네, 잘 주무셨죠? 아, 오늘은 날씨가 진짜 아주 전형적인 저희 나라의 봄 날씨예요. 바람도 살살 불어주고 햇빛도 짱짱하게 잘 나오고 오늘은 하늘도 참 맑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 보니까 이 바닥에 막 그 노란 꽃가루인지 이런 게 막 여기에 엄청 꽃가루가 날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청소를 한번 물청소를 한번 싹 하고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노란 파라솔을 산 기념으로 이게 차각막 대신 제가 이제 산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사람이 쉴 때는 그늘막도 되지만은 평상시에 이제 사람이 쉬지 않을 때는 다육이를 여기다가 놓고 있거든요. 하우스를 좀 살려고 했는데 작년에 그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하우스 구입하는 게 참 고려가 많이 돼요. 왜냐면 옥상에다가 하우스를 놓을 경우 이렇게 태풍이 불 때는 날아갈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하우스를 고려하고 일단은 파라솔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파라솔 기념으로 우리 아이들, 저 밑에 있던 아이들도 좀 옥상 콧바람 햇살 모두 콧바람 좀 쉬어주려고 이렇게 이제 몇몇 아이들은 어저께 뭐 분갈이 한 아이들도 데리고 왔고 여기 있던 아이들도 있고 네 너무 예쁘죠. 아이들이 옥상에서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파라솔을 놓은 이유가 아침에는 요 아이들이 햇볕을 받아줘요. 한 몇 시간, 한 3시간 정도? 지금이 이제 8시에서 9시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이인데 아침에는 요즘에 햇볕이 좀 일찍 나오더라고요. 한 7시 정도? 그때부터 나기 시작해서 12시까지는 요렇게 이제 햇빛을 아이들이 봐요. 보다가 이제 이게 이제 파라솔이 그늘이 이렇게 이제 옮겨갑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그늘을 싹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늘 아래서 아침에는 좀 햇볕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약한 햇빛을 받으면서 은근하게 익어가고 강한 12시부터 4시까지는 이렇게 이제 요 여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햇볕이 있어가지고 파라솔이 여기까지 이제 다 이렇게 차광을 해준 다음 여기서 또 이제 저녁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햇볕이 비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저녁 때 햇빛을 좀 봅니다. 아이들이 요 옥상에서 이제 물이 예쁘게 들어가는 거죠. 요 아이들은 이제 거리대에 있다가 지금 이제 내려온 퍼플 딜라이트고요. 요거는 이제 옥상에서 은근히 아이들이고요. 어떤 때는 요 의자에다 놓고 어떤 때는 요 밑에다 놓기도 하고 바이솔 아이들입니다. 요건 어저께 분갈이 한 거고 바이솔 아이들이고요. 합식한 아이 옥상에서 아주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옆에는 청어, 청홍 네, 양쪽에 자고 있으면서 여기는 치설성, 주모, 청명월, 네, 큐빅 크루스티 아이들이 합식한 아이들이 아주 참 예쁘게 여기서는 잘 형성해가면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러블리 로즈 같습니다. 이거는 유엔의 진주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좀 물을 좀 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요것도 이제 밑에서 이렇게 은근하게 제가 이제 감상을 하고 있던 아이들이죠. 로치하고 나나 호포미니. 네, 요거는 샬롯이죠. 샬롯이 약간 이게 햇살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화상을 입는 듯 해서 여기서 은근하게 달궈주려고 이렇게 옥상으로 데리고 왔고요. 네, 이거는 아주 레드 한타지아. 너무 물이 잘 들어가고 있고 아주 예쁘게 잘 커지고 있습니다. 물도 예쁘게 들고 네, 가장자리에 물도 예쁘게 들고 또 이렇게 오므라 들어가면서 예쁘게 크고 있어요. 네, 이거는 노우가 아주 예쁜 화분에 안착을 해서 지금
거기서 좀 은근하게 좀 달가주려고 묵상해서 네, 들고 왔습니다. 아, 지금 이 순간에도 화면에 막 노란 그 가루가 막 날리네요. 네,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밑에 있다가 올라왔는데요. 은근하게 예쁘게 달궈주려고 라울. 네, 수염이 너무나 예쁘죠. 이 화분하고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울 다글다글. 네, 다글다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뻐요. 작년에 이거 10,000원 주고 산 것 같은데 아주 10,000원 이상의 가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크로코다일도 크로코다일이 참 은근한 매력이 있는 아이예요. 안에서 보면 요새 이렇게 자구가 예쁘게 나오고 있고 자구가 사랑해서 나와요. 여기도 자구가 너무 귀여워요. 귀엽죠? 여기도 자구가 나오고 있고 사방에서 나와요. 자구가 은근히 귀엽습니다. 이것도 오늘 물을 제가 줬고요. 캐롤 또 파랑새도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치마도 안 입고 햇볕을 은근하게 잘 받은 모양입니다. 예쁘게 잘 물들어가고 있어요. 빨강새로. 네, 그리고 오렌지 멀로 튼튼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쁘게 물도 잘 들었고요. 네, 로라. 네, 레드법사. 가운데서 예쁘게 싹이 나오고 있네요. 레드법사. 좀 겨울에는 좀 비실비실 했는데 봄이 되니까 살아나고 있네요. 원종 프리티. 이틀째 아주 다글다글 오늘 진짜 풍성하게 잘 나오네요. 오늘 고스티, 리듬 고스티. 이거는 익스페트리아 철아. 봄이 되니까 더욱더 건강해지고 예뻐졌습니다. 이거 수연인데요. 수연도 가운데서 파릇파릇하게 잎이 나오네요. 프릴이에요. 프릴 종류. 네, 가운데 가장자리 잎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라밀라떼 철아. 이거는 한엽송록, 한엽송록 철아. 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거 많이 보던 거죠? 라울, 홍미인, 통통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홍포대, 홍포도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쁘게. 이거 좀 물이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쪼글거리고, 약간 하엽지고, 가운데 있는 게 쪼글거리길래 오늘 물을 좀 줬어요. 옆에는 이제 물을 계속 제가 옥상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물 여기 물 청소할 때 조금씩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물을 계속 먹어서 예쁘네요. 조금씩 위에다 줍니다. 많이 심은 안 주고. 홍포도 익어가고 있어요. 홍포도 포도알이 송알송알 아메치스 합식한 거 또 봉화롱알 런요니. 금황성철아. 네, 이거는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황홀한 연꽃. 황홀합니다. 에오니움 철한데 작년에 물러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삽목해준 건데요. 아주 예쁘게 나오는 거 보면 기특합니다. 이거. 베라 하긴스 그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로치, 이거는 러블리 로즈, 루다, 네, 트럼펫, 펭키, 동미인, 데카트 카바나, 석연화 금, 프리티, 핑크 프리티, 핑크 헤어. 예쁘게 물들었죠? 은근하게. 네, 이거는 석연화. 네, 이거는
세그리트 피치 물이 겨울에는 물이 싹 빠졌었는데 다시 봄이 되니까 이렇게 물이 예쁘게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네, 이거는 양진. 옆에 있는 거는 아이시그린. 네, 아이시그린도 옆에서 자구가 나와주면서 예쁘게 은근하게 물이 들어가면서 예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옥상에 아이들이 아주 풍성하게 있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옥상에 아이들을 찍어봤습니다. 파라솔 산 기념으로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요. 지난 월요일 날인가요? 그 피부약도 한번 먹여줬어요. 네, 오늘은 이만 예쁜 아이들 보면서 필링 힐링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